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야, 오늘은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팩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소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이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지어서 150메가와트입니다. 진짜 무지막지하죠. 테슬라는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를 엄청나게 생산을 합니다. 그 배터리를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어마무시한 배터리 메가팩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리뉴어블 에너지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이 배터리 팩은 정말 정말 필수입니다. 왜 필수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배터리 팩이 앞으로 이제 건설되거나 이제 곧 완공될 배터리 메가팩들, 그러니까 리튬 아이온 스토리지 프로젝트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물론 이걸 다 테슬라가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의 프로젝트는 상당수 이제 테슬라가 맡아서 하고요. 이 오스트리아에 지어진 이 배터리 메가팩도 테슬라의 배터리를 쓰긴 했지만 관리는 프랑스의 니온이라는 이제 회사가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뉴어블 에너지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전기 수요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기가 우리가 이렇게 매번 일정하게 쓰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대에 따라 다르고 계절별로 다른데 그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에다가 넣으면은 참 좋을 텐데 사실 전기라는 것을 저장하기가 지금까지는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테슬라가 배터리를 싸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에너지 저장고로 이제 쓰이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마구마구 발주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의 대세는 솔라셀인데 솔라셀을 하면은 낮에는 전기가 생산되지만 밤에는 어떡합니까? 밤에도 우리는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쓰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솔라셀이 아니더라도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값이 비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블랙아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따로 전기를 이제 보관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런 프로젝트들의 장점이 뭐냐면 이거 한 방에 지금 150메가와트를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50메가와트를 지었다가 차츰차츰 익스펜션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밸류는 이걸 짓는데 드는 돈이 뭐 한 160억, 그러니까 66밀리언 정도를 썼는데요. 이것의 가치는 벌써 1000억이 넘고요. 이미 한 1년 정도 가동을 해봤는데 벌써 충분한 돈을 뽑아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배터리 스토리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려는 게 차가 안 팔리더라도 이런 데서 테슬라는 이제 차츰차츰 배터리가 미래의 에너지화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내 전기 이제 수요와 공급을 좀 이제 보여드리면 참 재미난 사실들이 많은데 미국도 이제 탈원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었는데 최소 이제 원전을 더 짓지 않으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리타이어 하겠죠. 근데 이런 사실을 지금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는 기사를 읽고 제가 참 재밌었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 탈원전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는데 굳이 왜 이런 뉴클리어 파워를 포기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런 일이 자유롭게 일어난다는 게 뭔가 자연스럽게 저는 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원전 수를 줄이려는 이유는 이게 더 이상 싸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쌌는데 지금도 생산 단가는 무지막지하게 쌉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엄청 싼데 지금 계속 원전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걱정 때문에 미국이 여러 안전장치들을 주민들이 원해서 그걸 계속 달게 되고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해서 전기 생산 단가가 이제 싼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기사에 이제 왜 한국에서 배우라고 하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들 그런 두려움 때문에 2중, 3중, 심지어 4중까지도 지금
커버를 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는데, 물론 한국이 그렇다고 해서 규제가 낮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여러 가지 이런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전 가격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평이하게 간다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수입하는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흥 강자로 텍사스가 떠오릅니다. 텍사스가 어떻게 이렇게 전기를 많이 생산했냐면, 싼 기름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 텍사스 서부의 사막 지대에는 아무래도 안전 규정이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서부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사업 허가들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막 지어지고 여기서 이제 가동이 되거든요. 이 전기가 텍사스가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는 정말 웃긴 주인 게,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전력 수급 사항은 어떠냐? 지금 전미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수입하는 캘리포니아는 상당수 그렇게 이제 리뉴얼블 에너지를 외치지만 여전히 제일 큰 건 뭐다? 예, 내추럴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현재 내추럴 가스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솔라입니다. 그러니까 꽤 리뉴얼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리뉴얼블 외치는 캘리포니아도 내추럴 가스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요즘 가스값이 워낙 내려갔으니까요. 그 다음이 이제 수력이고요. 그러니까 리뉴얼블 에너지로 꽤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캘리포니아가 정말 제가 왜 재밌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마음대로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동네도 그런데, 굳이 캘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동네에 무슨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사항과 주민들 투표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져야지 뭔가 건설이 되는 구조라서, 이런 뉴클리어 파워플랜트라든지, 심지어는 이주는 지금 요즘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솔라셀도 마음대로 질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아니, 그 와이드 라이프를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솔라셀 짓는 것도, 여기 캘리포니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그 카바존이라는 정말 프리미엄 아울렛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완전 사막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럼 와일드 라이프도 이제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서 솔라셀도 짓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에너지가 이 동네가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텍사스가 지금 이게 솔라벨트거든요. 요 에리어까지는 지금 솔라셀을 지면은 꽤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뉴클리어 파워플랜트뿐만 아니라 텍사스가 이쪽 서부 쪽 사막에다가 솔라셀 이제 파워플랜트를 건설한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엄청 수출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다면, 지금 캘리포니아에 전기차가 참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기차가 늘어나면 결국 우리가 전력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는 파워플랜트를 더 지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래서 다시 이야기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테슬라의 그런 배터리 스토리지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남아도는 전력을 이쪽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그냥 이걸 평탄화하는 거죠. 평탄화만 할 수 있으면, 심지어는 텍사스는 현재 있는 전력 시설만으로도 전기차가 100% 바뀐다 할지라도 그게 감당이 됩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조금 더 짓긴 해야 되죠. 조금 더 짓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이래저래 전기를 더 발전소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각각의 시뮬레이션이 있죠.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25%일 때, 뭐 50%일 때, 75%일 때, 100%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먼 미래에는 결국 캘리포니아는 결국 더 지어야 되지만 다른 주들은 배터리만 깔아도 커버가 되는 겁니다. 웬만한 주들이.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게 쉽지가 않죠. 물론 배터리가 없으면 이렇게 더 지어야 되는데, 피크일 때 이렇게 더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미래가 밝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는 이게 심지어 솔라셀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요. 이 정부의 인센티브가 참 계속 이제 익스텐드 되는데, 이런 상황도 참 재밌는 게, 발전소를 더 짓긴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반대나 이제 환경단체 반대로 솔라셀도 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소 지을 돈으로 차라리 인센티브를 왕창 뿌려가지고 각각 집에 지붕에다 이제 솔라셀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그래서 드라이브가 센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주정부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인센티브까지 이제 얻어서, 중앙정부도 비슷한 생각이겠죠. 아니, 발전소를 하나 지었는데 들어가는 돈을 일반 개인한테 보조를 해서 솔라셀을 깔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물론 이 지금 이 계획은 2022년에는 상업용을 제외하고는 이제 일반
텍스 크레딧을 이제 받지 못합니다. 2022년으로 끝나고 2023년에는 그것마저 이제 커머셜마저도 상업지역마저도 이제 다 취소를 하는데 익스텐드 될 확률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고 이러면은 지금 발전소를 어디 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 텍사스 왼쪽 서부 사막 정도나 가능한 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결론은 에너지 기업으로 돌아오는 게 이런 제도들이 계속 익스텐드 될 것 같은 기조? 그러니까 솔라셀도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력이라는 것이 이게 차이가 더 엄청 크지 않습니까? 피크일 때랑 아닐 때랑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팩에 대한 수요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차뿐만 아니라 발전소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저유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쉽게 그렇게 무너질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여기 지금 1기가와트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하와이에 244메가 이거 아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아직 않았지만 이런 기조들이 계속 보입니다. 이미 밸류를 아까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의 이제 밸류를 가졌지만 굳이 그런 리뉴어블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전력 수급을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평탄화하는 것만으로도 400억 이상의 가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지금 사업들은 추후 계속 팽창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